왜 그랬니? 누구니? 무슨 일로 왔어? 아, 얘 또 이러네. 야.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꾸 됐다 안 됐다 해서요. 한 두 번밖에 안 돼. 차이 그 뭐 달래 차이 날 거야. 중국에 안 돼. 조폐면 또 모르겠다. 아, 어떡하냐. 뭐 좀 타주려고 그랬는데. 야, 넌 뭐 이렇게 어디 이렇게 싸돌아 다니냐? 예. 자, 이거 쳐다보지도 않네. 근데 오늘 학교 가는 날 아니니? 안 갔어요. 아, 그래? 무슨 날인데? 안 쉬는 날인가 보지. 아니면 날 더우니까 땡 갔던가. 그지 인마. 그래도 이렇게 학교 안 가는 날 여기까지 와주고 고맙네. 하여튼 요즘 학교는 툭하면 쉬고 이제 그래, 쉬는 날이 절반이야. 많이 쉬긴 하더라고요. 아, 근데 저거 AS도 안 될 텐데 어떡하지? 아이고, 못 써요, 못 써. 한번 접해보면 한두 번 더 써볼까? 이거 달래 뭐 싼 게 비지떡이라고. 그니까 싸다고 나는 좋을 줄 알고 샀더니 이건 뭐? 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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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끓여. 끓이는 게 빨라. 끓여? 어디다, 네. 어디다 끓여야 돼? 가스도 끓이면 되지. 아, 그나저나 저기 뭐야, 김치 25,000원 주겠다며? 아이, 또 그거 말씀하셨어? 저기 2만원 주고 25,000원인거 다 알아. 아니 뭐여서 무슨 파마감 얘기만 하세요. 다들 딴 얘기를 좀 발전적인 얘기를 하셔야지. 알았어 알았어. 얘기하지 마세요 또. 알았어. 네? 네. 머리 자르시고 그게 어떻게 하시니까 제가 싸게 해드리지. 도와줄까? 분명히 생각지라. 걔는 하도 뻥이 세가지고 걔도 15,000원이지? 아니에요. 2만원 맞아요. 사장님 자주 그래, 오시니까 내가 싸게 알았어. 해주는 건데. 몇 시에 오는데? 아 이거나 빨리 뛰어도 더 죽겠어. 지금 드시니까 일단 3시쯤 오세요. 알았어. 걔 복덕방 가서 바둑 한판 딱 두면 되겠구만. 야, 너 몇 학년이냐? 에? 넌 말고 손 타면 더 죽는다. 자식 어른 얘기하면 학교생활은 어떠니? 괜찮았어요. 지금 몇 학년이지? 어디 보자. 한 5학년쯤 됐겠네. 공부는 잘해요? 네. 야, 너 부모님이 좋아하시겠다, 공부 잘해서. 어떤 과목 좋아해? 이거 저건요. 그래, 뭐든 열심히 잘해야지. 근데 어디서 오는 길이니?
머리 깎아도 돼요? 하고 싶은 스타일 있어? 짧은 머리요. 알았어. 딸, 유치원 숙제 다 했어요? 아니요. 그럼 그림 그만 그리고 숙제부터 하세요. 네. 전에 여기 온 적 있어? 아니요. 그래. 근데 앞에까지 온 적은 몇 번 있었어요. 민수랑? 깜짝이야. 소나기가 오려나 날씨가 왜 이래? 전에 와본 적 있었다고? 근데 왜 안 들어왔어? 그냥요. 아, 그래. 근데 몇 번이나 왔었는데? 몰라요. 딸, 뭐 찾아요? 연필이요. 아까 테이블 위에 있던데 바닥에 떨어진 거 아닐까요? 네. 혹시 학교에서 민수는 어땠니? 괜찮아요. 택배가 또 우리 집으로 왔네. 나 나가야 되니까 바로 찾아가. 애 아빠가 자꾸 전 주소를 해놔서요. 죄송해요. 아니야. 금방 갔다 올게. 미안해. 갔다 올게. 오빠, 내 연필 못 봤어요? 아까 옆에 앉아있었잖아요. 아까 크레파스 옆에 뒀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감사합니다.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 커피포트 놓고 왔어요. 딸, 커피포트 위험하다고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 물이 끓었어요. 근데 뜨거운 물 오빠가... 그래도!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래. 다시는 그러지 마. 네. 어서 숙제하세요. 미안해. 머리 깎다 말고. 참, 날씨가 갑자기 좀 비가 오고. 학교에서 민수 어땠어? 좋아요. 민수가 체육을 좋아했거든. 한 번은 체육 시간에 그 옆으로 돈 뭐라고 하더라? 아, 옆구르기. 그거 배워가지고 와서 집에 있는 이불 다 꺼내놓고 하루 종일 연습하다가 그냥 화분 다 깨가지고 나한테 엄청 혼났었어. 너무 활동적이어서. 학교에서도 뛰어다니고 그랬을 거야. 너도 그러니? 뛰는 거 좋아해요. 그래? 민수랑 잘 어울렸겠다. 민수가 다른 친구들하고 어땠어? 잘 어울리고 그랬어? 그래요. 민수가 뭐 친구들하고 뭐 말썽을 피우거나 싸우거나 그러진 않았어? 갑자기 생긴 일이야. 우리 민수 이렇게 비 오는 날에 친한 친구가 그랬다고 하더라. 너도 그 친구 아니? 아니다.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근데 나는 그 애 못 봤어. 애 아빠만 봤지. 아니, 보고 싶지 않았어. 겁이 나서. 우리 민수 그렇게 하네. 착하게 생겼다고 하더라. 무슨 이유로 그랬니?